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교 수업 중에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그 촬영을 좀 해야 되는 날이라 그 수업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밖에 비가 와가지고 비 온다. 오늘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금요일까지 완성을 시켜야 돼서 지금 영정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에 합격이 되면은 부를 노래를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어색해. 영정사진 찍기에는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이구 스튜디오라는 곳이어서 바이구 스튜디오 아마 여기에서 영정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체크! 전문가 예. 너무 고전적인 장수사진, 영정사진처럼 아직도. 네네네. 어차피 이게 뭐, 과제? 아, 네. 아, 이거는 나중에 약간 조금 웃으면서 찍고 싶어서 저는. 우와. 평범한 그, 장수사진, 어차피 이제. 소장사진을 내는 거여서. 네네네. 원래 영정사진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아. 웃을까요? 체크. 와. 인정 사진 다 찍고 동아리방 가서 이번 주에 어떤 노래를 부를지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래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노래 연습하러 학교 동아리방에 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어서 그래서 지금 잠깐 연습하는 거를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그냥 고르는데 태국은 웨이메이드라고 잘 불러요. 형 그거 제가 방금 못 봐서 그러는데 조만간 보고 싶어요. 나 이 디네 인스타그램 근데 엄청 떨었어. 나 엄청 사랑 노래가 거기 다 많아요? 사랑 많으시지. 다들 너무 잘하시고. 무슨 노래가 좋을까? 지금 모르겠어. 나 몇 개 생각해 놓은 거지. 눈빛을 보면 날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나만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I miss you. 아직 내 맘속에 네가 있어. We were in love. Love, love. 어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 종일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뭐 얼굴만 나와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노래 선곡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팝송이 안 된대요. 특히나 재밌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대만 올라가면 엄청 떨려가지고 사랑 노래가 다 실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장례식장을 왜냐면은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근데 촬영이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일단은 입구 쪽만 찍고 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의 명물에 왔는데, 최근에 2005년에 새로 지어졌는데 바로 요 대방 큰 정자입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저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약간 지금 물이 녹조가 껴서 더러워 보이는데, 이거 다 깨끗한 자연적인 녹조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있어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중앙도서관! 지금 고릴라 형님의 참, 동민 형님 참 말씀 잘하시네요. 이제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듣고 있으면 CD 틀어놓은 줄 알았었습니다. CD 그 고릴라 형님 브이로그에서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 노래를 불러봤었던 것 같아요. 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였었는데, 거기에서 막 주변에서 엄청 소심했는데 주변에서 나가보라고 해서 처음 마야의 진달래꽃을 불렀다가, 그때 처음 노래를 부르고, 약간 엄청 소심하고 뭔가 할 줄 아는 거 없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처음 칭찬해줘가지고 그래서 뭔가 노래를 좋아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뭔가 노래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는 노래도 많이 좋아하지만 마케팅이랑 광고 쪽에 점점 또 흥미가 생겨서, 처음에는 무슨 공연 기획사에 처음 서포터즈로 했었다가 마케팅 기획 쪽에 관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모전도 하고, 주변에 서울에서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노래는 계속 하고 싶어서 열심히 혼자 연습하는데, 아직 그 소심한 성격이 좀 남아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장례식장을 찍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가가지고 그래서 멀리 있는 좀 롱샷만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인데 그냥 겉에 건물 부분만 찍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촬영한 것들을 이제 편집하러 카페 갈 건데, 지금 찍고 있는 브이로그도 찍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오늘일 수도 있고, 당연히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여러분들 좀 듣기 좋았던 분들 찍어주시고, 그래서 좀 다음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티스트 빅리그 12인 안에 들은 양중은이라 그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얼굴도 노래하는 양중은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